안녕하세요. 제주 커플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 진짜 떨린다. 네. 리더리가 한국으로 와서 1월 31일 날 비자 이제 외국인 등록을 마쳤는데 이번에 저희 영사관을 1년 만에 처음으로 왔어요. 자리 보여주세요. 여기 있네요. 너무 긴장했다 내가. 그치, 너무 신기했어. 카메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느낌. 여기서 잠깐 국내에서 국제 결혼 시 필요한 서류 드립니다. 국내에서 국제 결혼할 때 필요한 서류는 한국인의 경우 혼인 관계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신고서, 일본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여권과 호적 등본, 일본에서 발급받은 것, 호적 등본의 번역본, 혼인 여권 구비 증명서, 영사관 사진 사진 등의 혼인 여권 구비 증명서 번역본,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진짜 신고를 하러 시청으로 가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혼인신고하러 왔습니다. 드디어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 제주시청에 도착했는데요. 2년의 장거리 연애와 1년의 동거 이후 맺는 결실이라서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아, 있어요. 네, 있어요. 괜찮으실 거를 여자가 뺄 수 있지. 그러니까 알아 있어요. 아. 본인은 서울인데. 네. 알겠습니다. 끝났나요? 네. 와. 여기 주변에 다 있어요. 예. 오빠 멘트 어딨죠? 네. 어, 이거 같이 직원분이 직접 찍어주신 건 아니지만 이런 포토존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뭔가 뿌듯하면서 행복한 이 순간을 더 특별하게 간직할 수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이미 와까라. 혼인 신고했어요. 야, 나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무서웠어. 우리 부부 됐어요. 아, 기분 좋아. 이제 우리 같이 서류도 서로 떼줄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아플 때도 수술을 오빠가. 그렇지. 동의서 쓸 수 있다 이제. 남편입니다 할 수 있어요. 진짜 한 거지? 그런 의미에서 국수 먹으러 갑니다. 길게 오래오래 잘 부탁합니다. 오래오래 잘 부탁해요. 절대 안 끊어질 거야. 어, 저기 있다. 고마. 마모루. 야, 나 아저씨 뭐 투만이 나르나. 고마이마. 기념으로 일본식 라면을 먹자. 저거 마모루 때 쓰고 준짱가 마모루. 마모루 준짱가 마모루. 카츠. 서울이니 카츠 때 카츠네. 카츠다운. 아, 무슨 의미야? 카츠 이겨. 아. 그래서 뭔가 시험 날 때는 이런 거 먹어요. 같이 이겨냅시다. 아, 같이 이겨냈습니다. 같이 더. 거기다 믹스 넣어요. 한국이랑 이모 믹스. 가세요, 가세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이것도 의미 있는 거지? 응. 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날 술술 잘 풀리라고. 끊으면 안 된다. 그요? 잘 부탁해요.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 덕분에 저희가 드디어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더 재밌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정말 감사드리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